대전 상공에 미확인 비행 물체 UFO가 나타났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수십 개의 불빛이 마치 줄을 지은 듯 떠가는 모습이 비교적 선명하게 잡혔는데 의견이 분분합니다.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1일 밤 대전 도심 주택가에서 휴대전화로 촬영한 화면입니다. 밤하늘에서 매우 밝은 빛을 내는 물체가 한쪽 방향으로 무리지어 이동합니다. 선두를 따라 북동쪽 하늘로 이동하는 물체 가운데 일부는 대형을 이룬 듯합니다. 회전하는 듯한 모습과 빛을 뿜어내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구름 사이로 되게 밝은 빛이 한쪽 구석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되게 신기하다 이러고서는 먹는데 그러고 나서 한 30분 정도 있다가 그게 막 이렇게 날아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목격자들은 빛을 내는 미확인 비행 물체가 이 30개가량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한밤중에 자체적으로 이렇게 빛을 상당히 밝게 내면서 이렇게 이동한 UFO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찍힌 것 같습니다. 촬영 당시 대전 상공에선 공군의 비행 훈련도 없었고 레이더망에 특이한 물체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비행을 하는 항적 없었습니다. 아, 레이더에도 안 잡혔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희 레이더에는 어떤 항적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진작가협회는 영상 조작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도심 빛을 받은 새떼일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기름 종이에 불을 붙여 하늘로 띄우는 풍등일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지난 2005년과 2008년 서울 광화문에서도 미확인 비행 물체가 목격되는 등 UFO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